아이와이 구구단 등 가수 활동과 더불어 배우로도 활약 중인 김세정이 드라마 촬영 전 강행한다는 다이어트 방법이 화제입니다. 54kg에서 23일 만에 목표 체중인 47kg로 감량한 김세정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팁을 공개했는데요.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아침 미온수, 요거트, 샐러드. 김세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온수를 꼭 마셨다고 밝혔는데요. 다이어트 중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 많은 이가 강조하는 다이어트 팁 중 하나이며 특히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그날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. 이 물 한 잔이 밤새 멈췄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도 돕기 때문인데요. 김세정은 아침 식사로 유산균과 단백질이 듬뿍 든 그릭 요거트에 꿀 아주 약간과 시나몬 파우더, 사과를 올려 든든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. 점심 저녁 샐러드. 김세정은 점심과 저녁은 흔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. 양상추, 방울토마토, 채소와 달걀, 연어 혹은 닭가슴살이 들어간 샐러드입니다. 김세정은 두 끼를 샐러드로 먹거나 점심에 샐러드 두 개를 먹고 저녁은 패스하는 등 그날 컨디션에 맞게 조절했다고 합니다. 다이어트 음식 추천. 다이어트 중이라고 늘 샐러드만 먹을 수는 없을 텐데요. 김세정은 고칼로리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기름을 뺀 참치와 두부로 만든 유부초밥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넣은 숙주볶음도 만들었습니다. 이 외에도 미역국수와 제로누들 같은 저칼로리 면식으로 대체하며 참지 않고 맛나게 다이어트 음식으로 대체해 먹었습니다. 김세정의 추천 조합. 김세정이 특히 추천한 다이어트 식단 중 하나는 사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합인데요. 오히려 탄수화물을 커팅한다는 가르니시아 성분보다 이 조합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고 김세정은 추천했습니다. 연예계 활동을 하며 프로 다이어터가 된 김세정.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그녀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.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몰아서 먹고 몰아서 안 먹고 하면 안 좋은 효과가 배로 오는 것 같아요. 또 먹어서 빼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좋아요. 최대한 칼로리 낮은 걸 찾아 먹으니까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체력도 크게 안 떨어졌어요. 마지막으로 누구와 같이 하는 거 의지가 약한 분이라면 정말 추천해요.